오, 씹었어.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인직. 인직킴. 남성. 1990년 1월 8일. 2차 국적. 그래도 내가 이제 나중에 스페인 감독 할 거니까. 아니다. 그리고 말이 돼야 되잖아. 말이 돼야 되니까. 영국, 잉글랜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영어과니까 잉글랜드 할게요. 출생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야,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그래야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들이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다 해야지 이 새끼들이 인종차별을 안 해. 안 그렇습니까? 인종차별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약간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아니, 밀톤 힐. 추가, 솔직히 내가 네덜란드어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까지. 아니다. 내가 이제 브라질 애들 좀 영입할 거니까,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좀 해야겠다. 어차피 호날두 나중에 영입할 거니까. 씹어졌구요, 기! 재밌구요. 자, 스페인어. 빰빰빰빰. 추가 대화 가능. 2차 국적이 잉글랜드면은 영어를 할 수 있잖아. 맞잖아. 네. 오케이. 암호가 뭐야? 이 암호가 뭐야? 암호? 암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암호 그냥 가고. 자, 다음. 외모 가고 있어, 외모. 그냥 이렇게 하면 누르면 되잖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개새끼인데, 이거?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어때? 감기 걸리셨나? 야, 이거 어때, 이거? 약간 요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핑거다. 약간 요런 식으로 가고, 키가 내가, 키 2m10. 키 2m10이고, 아니, 왜냐면 감독, 아니, 이 새끼들이 맨날 개기면, 야, 미친, 몸무게 151kg. 약간 요렇게 할게. 아니, 나 파워 새끼니까. 약간 크리스토프로 가고. 아니, 왜냐면, 이 새끼들 말은 좀 들어야 돼, 헤어스타일. 야, 헤어스타일은 굴리터 없어? 야, 이거 어때, 이거?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어때? 형님 미래인데? 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오케이, 씹어졌구요. 자, 좋습니다. 머리 색깔 이걸로 바꾸구요. 자, 피부 색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 원래 흑인을 좋아하고, 전 다시 태어나도 흑인으로 태어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진짜, 잉글랜드가 인종차별이 존나 심해.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흑인 비하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프로필 사진 변경. 픽처스. 없는데? 야, 이거 사진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진짜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가져온다고, 잠깐만. 그러면. 야, 잠깐만. 여기서 바탕화면 어떻게 들어가냐? 자, 바탕화면 들어가 봐. 야, 바탕화면 들어가 봐. 여기요? 거기 야한 사진 약간 나올 뿐인데? 너 불안불안하다 이자마! 아, 큰일났네. 영정각인데? 아, 그냥 넘기라고? 알았어. 항상 즐거움이라고. 아니, 화난 표정. 얼굴 편집. 아, 얼굴 편집해야지. 그렇지. 자, 일단 눈 같은 경우는 내가 벌어지게 좀 하고, 눈 위로 좀 하고, 눈 크게, 눈 기울기 바깥쪽으로. 설명이에요? 눈썹 위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는 아래로. 코가 높은 편이 아니라 오케이. 뾰족하게 10조지고. 자, 조져 그냥 조져. 자, 개 조지고. 자, 입 같은 경우는 약간 입 벌리고. 슬픔 항상 화나 있어. 오므려 위로 조지고. 앞쪽 위로 돌출, 아래로 돌출 넓게 부풀게 개 조지고. 자, 턱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게 개조지고. 목 경사 최대한 낮게, 턱선 볼록하게, 이마 넓게 앞으로 턱 다 조져. 자, 조져. 자, 뺨. 이거 그냥 가자고.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좋아하는 팀. 여기.
좋아하는 팀을 내가 또 요걸로 설정을 해놔야지.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 기타 소문팀 첼시죠 여러분들? 씹어잡구야. 아, 맨유라고 해야 되나? 야 맨유라고 해야 돼? 맨유라고 해야 돼요? 부천 FC 하나 하자고.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부천 사니까 자 부천 FC 하나 좀 하겠습니다. 부천 기타 선호팀. 야 이거 상관없다고요. 상관 그럼 놔두고 선호하는 포메이션 442 2차 포메이션 4123 야 이거 대충해. 이거 대충해 대충해 그냥 야 대충해 야 대충해 그냥 이거 공격 포메이션 DM 이게 다이아몬드 좋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SNS 연동한다고? 아 이거 안합니다 이거. 자 일단 가고요. 일단 갑니다. 이거 안합니다 이거 안합니다. 팀 선발 팀 선발, 팀 선발. 자 가자 메뉴. 아 자 그러면 일단 메뉴 취임식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만 구단만 할게요. 구단만 무직으로 하라고요? 구단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 유니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라고 자 야 이거 야 이거 체크해야 되냐? 야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낮으면 개무시한다고? 뭐..뭘..뭘..맨.. 이거 스탯이 낮으면 맨유에 맞게 하라고? 그럼 이거네 이거 이게 맞네. 어 야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야 이렇게 해야 되네. 대륙 라이센스 A로 하라고? 프로로 했고 골키퍼 다 내리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 구단주 처음에 시작할 때 구단주한테 이적 시장 돈을 많이 버들려면 싸워야 돼. 오케이 너 돈 많이 줄게. 오케이 기분이 몇 마리? 오케이 땡큐 땡스. 자 저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두 번 봤다. 아이씨 뻑 와이 뻑 You body very dirty. You base 시공 윈도우 자 그러면 구단 소식 맨유 킴 감독 선임 나이 25살이죠? 에드 우드의 개인 메시지 회의 참석하겠습니다. 아! 방광코디 인지킥 감독 맨유 온 걸 환영하네. 당신의 스텝 업무에 관한 수석코치 만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 환영하려고. 진짜 23이 닮았는데? 야 아까 그 새끼가 23이잖아. 감사합니다. 이 구단이 일하기 위해서 감독 맨체스터는 오랜 역사 가진 구단이지. 자 잠깐만요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이 이미 배경 지시가 정보를 그러길 바라는가 좋은 생 괜찮습니다. 구단의 역사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말대꾸 해볼까? 말대꾸 아씨 뭐 그렇게 뭐 화내지 않는데? 자네는 구단에 있는 동안 이 평가를 내가 방침은 공격적인 축구 플레이 구단의 유소년 시스템 개발 오케이 회의 논의하고 새 감독 영입할 때 기자회견 오케이 그 기자들을 만나보고 질문에 대답해줘서 고맙네. 수석코치가 뭐 어찌고 저찌고 판단 업무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알겠습니다. 꼭 꺼지시고요. 얘 뭐하는 새끼야 미친 새끼 이거 얘 뭐하는 새끼야 싸가지야 잘러 이 새끼 존나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냐 야 이게 나이도 많은 새끼가 어? 야 뭐야 끝났어요! 아니 저 새끼랑 말 안 했는데요? 야 저 새끼랑 말 안 했는데요? 뭐야 어떡하지 이거? 이적 예산 현재 예상으로도 달성하기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실망하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해합니다. 언론의 누설 씨 빨고 언론의 누설. 자 언론의 누설. 자 이거 뭐야? 당신의 이적료 예상 거부했다는 소문이 돈 이 단계에서
당신이 부담주에게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노 코멘트 미친 것 같아. 자, 노 코멘트 하고. 자, 그럼 선수를 한번 보자. 아! 아! 일단 대야 팔자. 대야 어? 대야 팔자. 잘 됐습니다. 대야 일단 다른 구단에 제의 좀 할게요. 나나나나. 야, 대야 팔자. 800원 팔자. 890억. 다른 구단에 제의 좀 하겠습니다. 자, 대야 좀 제의하고 발데스를 주전하고 밑에 있는 새끼 하나 올리자고. 자, 일단 선수층 보면은, 야, 이거 이불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야, 이거 이불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잠깐만. 자, 이거 이부 얘들. 아니, 대야 팔고 그걸로 가려고. 이불 이거 어떻게 가? 너도 몰라? 너도 몰라? 있었는데 여기. 아니, 뭐하냐 인마. 아니, 선발 일단 걔한테 맡겨봐. 그거 누구야? 그 수석코치한테 일단 선발 맡겨봐. 이거 수석코치한테 선발 맡겨봐. 왼쪽에 U21 여기 있네. 여기서. 그래, 로메로가 왜 여기 있어 인마. 야 너 와 이거 올려 이거 어떻게 올리냐? 이거 올리는 방법이 있어. 야, 얘 올려봐. 아, 나 다 까먹었어 지금. 얘 1군으로 올려. 얘 1군 선수단. 그렇지, 얘 1군으로 올려. 얘가 1군이지 씨. 자, 일단은 그럼 이거, 야, 이거 수석코치한테 선발 라인으로 때려봐. 야, 이거 선발 라인으로 때려봐. 빠른 선발. 오케이, 한번 보자. 자, 앙토니 마샤, 웨인누니, 애실리 형, 모르간, 슈나이더랑, 에레라, 발렌시아, 루쿠쇼, 다르미안인데, 일단 대야를 빼고 로메로를 쓰고 자, 일단 대야 좀 뺄게요. 그리고 발데스를 좀 놔두고, 일단 여기 1번에 항상 1번에 잠깐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새 전술 생성. 자, 전술을 먼저 짜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컨베이션이잖아요. 나는 3백을 중요시해. 아니, 나는 3백을 중요시해. 그래서 나는 수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스몰링을 그 센터백을 세우고 루크쇼를 가고, 그 다음에 아니,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렌시아를 이쪽에 두는 것보다 네마냐 블린트, 이게 맞죠 여러분들? 네마냐 블린트 하고, 그 다음 중앙 미드필더에 에레라, 그 다음에 여기 MCR에 마이클 캐리. 야! 씹어졌고요.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네요? 약간 이런. 형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루쿠쇼를 이렇게 이 새끼를 빼고, 여기다 마타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이게 전술이고, 그리고 여기 모르강 슈네이덜랭이 CDM이니까 약간 쳐져봐. 약간 처지기 뭐 돼? 야 이거 약간 처지기 뭐다나? 야, 뭐야 이거? 이거밖에 안 되나? 약간 처지기 해가지고 이쪽 막아주고. 자, 저장 어떻게? 저장. 저장 된 거야 이게? 저장을 하고, 그럼 이제 훈련 좀 해야 되지 않아? 자, 주장을 정해보자. 주장. 주장은 웨인루니 아니야. 웨인루니 싸가지가 없어. 자,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냐면 항상 똑같은 대로 하면 이게 존나 노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자, 웨인루니 빼고, 약간 맨유에서 오래 있었던 애가 누구지? 그나마. 야, 그래도 그냥 주장은 그냥 웨인루니 주자 이러면 선수들이 싫어한대. 자, 이렇게 하고 세트 플레이.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자, 왼쪽 코너킥 에레라. 자, 오른쪽 코너킥 마타. 자, 그 다음 웨인 루니. 자, 그 다음에 프리킥 같은 경우는 웨인 루니 마타. 자, 마이클 캐리. 자, 그 다음 웨인 루니. 뭐 다르미안도 잘 차잖아. 다르미안 있잖아요. 에레라 어디? 여기요. 프리킥 스택. 그래, 보고 하고 있잖아. 다르미안 임마. 다르미안 프리킥 4야? 오, 너무 좁아갖고. 자, 에레라 11, 멤피스 덴파이가 16이라고? 요런 식으로 차겠습니다. 스로우인 같은 경우는 블린트,
로호, 블린트, 로호.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고. 상대 선수 대응 정량. 아직까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 누릅니까? 저장 됐나요? 저장 됐나요? 저장 됐습니까? 아, 저장 됐나요? 아주 재밌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후안 마타 레알 마드리드 제이 양도 팔아. 새 시즌 기대. 챔피언스 리그 우승. 야, 뭐야? 벌써 우승을 기억한다고 알아서 확인하고. 야, 마타 팔아. 마타 팔고 얼마? 580억? 제이 수락. 이 선수는 구단에 적응을 못해, 진짜로. 자, 바로 주고. 야, 그럼 이제 형도 영입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입 좀 해보자. 자, 영입 좀 하겠습니다. 마타가 팔았으니까. 더 올려야 된다고? 800억은 받는다고요? 야, 좋됐다! 야, 좋됐어요! 야, 취소 어떻게! 야, 좋됐어요! 좋됐어요! 잠깐만. 아, 좋됐어! 아씨! 야, 일단은, 그래도 한국인 하나 영입해야 되잖아. 어? 어? 이승우 영입 가자, 이승우. 어? 야, 한국이 하나 가자. 야, 이승우 하나 가자. 아니, 왜 안 돼? 게임이 개밖에 안 돼. 리승우. 야, 리승우 없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승우 없는데? 오, 있다! 오, 있어! 오, 제2에. 오, 제2에. 이죠. 야, 어떻게 제2하냐? 야, 제2 해봐. 어, 제2하기. 일단 내가 봤을 땐 한 200억 던져봐. 너무 구대기라고요? 너무 19대기라고? 아니, 그냥 해, 씨발, 그냥. 어? 자, 그냥 제의 한번. 이거 뭐. 요구사항 제한. 어, 만족한다. 어우, 15조구에 만족한다. 제의하기. 14억이면 산다고요? 바이아웃 시 14억이야로? 야, 이런 거 안 알려줘! 뭐야,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무슨 200억 주고 샀네. 좆됐네, 진짜. 아이, 마타 팔았어. 세일의 이적 시장. 야, 좆됐잖아, 씨. 자, 야, 좆됐어. 이적 시장 개방. 오케이. 야, 일단 이승우 샀고 하나 더 사자. 야, 세 명만 사자. 자. 소통 좀 할게. 알았어. 이승우 샀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미가 없잖아. 허드스톤. 야, 허드스톤 어때? 야, 허드스톤 어때? 허드스톤. 예? 허드스톤. 아, 캉테를 가자고? 오케이, 캉테. 어, 운골로 캉테 여기 있습니다. 원가 157억이라고? 어, 갈 수 있어. 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 제이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제이 한번. 야, 이거 바이아웃 몇이냐? 바이아웃이. 야, 지금 영입예상 1420억이야, 지금. 바이아웃 없다고? 요구상 제한 건져봐. 실패요. 아, 실망했다고? 그래? 미친 새끼. 355억이라고? 355억? 알았어, 내가 360억까지 땡겨줄게. 360억. JS. 오케이, 캉테하고, 야, 여기 중미 있잖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또, 센터백이 불안하다. 아니, 센터백은 내가 키울까?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승우 영입했는데, 이승우랑 같이 있으면 한국이 한 명만 더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쪽발이 하나 영입하자. 쪽발이 영입해가지고, 그 유니폼 잘 팔리게. 웨데가르드 가자. 웨데가르드 올려나? 아니, 근데 준비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야, 일단 질라탄 한번 사자. 지금 또 질라탄 또 여러분들이 말하시니까 질라탄. 야, 오케이. 질라탄 입으로 한번 베이어스. 자유계약이다. 오, 자유계약이다. 아! 15잡고요. 왜 올려? 갑자기 누가 올렸어?
아니 준영이님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실수였습니까? 오케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입당 테스트 제의 해야 되냐? 어? 그러지 않을게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야 입당 테스트를 제의해야 돼. 이해할 때? 계약 바로 어 어디 계약? 영입 제의 레알 마드리 포함한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보냈다고. 프리미어 우승하면 씨발 거 진짜 돈 진짜 줄게 존나 줄게. 야 더 이상 안 된다는데? 이게 안 맞는데? 아 야 이게 안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미치겠네. 여기가 안 맞는데? 아 연봉을 좀 올리라고. 야 연봉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연봉을 씨발 무슨 200% 이걸 내리라고요. 아 이거 빼라 빼버리라고. 오케이 제외. 뭐야 됐어? 최종 결정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씨발 그놈의 큰 그림 진짜 그놈의 큰 그림. 와 이 새끼 진짜 미치겠네. 나 확정이다 하고 가능한 빨리 기쁘다. 제 선수는 최종 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한다. 그럼 대화 나가기 오케이. 자, 됐어. 야 그러면 한 명만 더 얘기해보자. 자 질라탄 했고 이승우. 야 센터백 지금 불안해. 스물. 야 발란타 어떠냐 발란타. 말콤 그렇게 유명하다던 말콤. 말콤이 대세냐? 말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얘가 누구야? 와 포르도 몽카 80억. 야 이거 하나 사. 야 말콤 하나 사. 야 이거 80억이면 되냐? 이거 80억이면 돼요? 오케이 제의 한번 해보자. 요 162억? 빨랐네 진짜. 아 임대. 야 임대를 가라는데? 임대 제도 가자는데? 임대 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나한테 임대 보낸다 얘기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씨. 야! 리그 경기 어? 50골 득점할 때마다 180만원 야 어때? 아 이거 너무 양아치 새끼인가? 50골 넣을 때마다 1.2억 야 이거 어때? 만족하구만 만족해! 50골 넣고 1.2억이면 개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15졌구요 자 요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윙어 아니에요? 어? 수비수 아니고 윙어 아니에요? 아 윙어 상관없어. 아 수비 잠깐만. 오 이승우 맨유 제 내 의뢰인은 당신의 구단에 입단 흥미가 없다. 엄청난 제의를 하고. 야 승우야 나 인지킴이야 인마 같이 가자고 새끼야. 오케이 계약 협상 일단 말콤 샀고. 이거 뭐야? 야 이대로 하면 되잖아. 나쁘지 않다. 재현 협상 확정. 왜? 20%씩 올려달라. 매년 20%씩 올려달라고? 아, 너 너무 포졌는데, 매년 급료 인상? 야,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잠깐 지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좋대는데, 아, 씨. 아 이거 좆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좆된 것 같은데 금요. 야야 그래 일단 가자. 일단 가고 비어 난 잘린. 자 팀 미팅 소집. 맨유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재계약을 맞는 게 현재 고민 없다. 맨유 새 감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다. 오 좋아 성공. 자 우리 해낼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애실령 싸가지 염색 씨발 최선을 다하니 용납하지 않겠어! 야 애슐리 형 주전 빼! 야 야누자 임대 보내! 야누자 임대 보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내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존나 착한 척 한번 해! 사기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좋습니다. 이승우가 수락했다고? 이승우가 대여 한번 해보자. 절 보자고 하셨다고요?
자네 계약은 자네가 주장이 되길 바라네. 아 주장이 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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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우 미친 새끼가. 아우씨. 장차 꿈을 이뤄보는 거 어떠냐? 아! 아 이성우 그냥 맨유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맨흥업. 아 맨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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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딴띠단딴. 맨흥업. 맨흥업. 아 존나 맨흥업이네. 그러면 팀내 위상 핵심 계약기간 2018년까지. 야 연봉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연봉 그래도 한 1억은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야 연봉 1억은 줘야 되지 않겠냐? 어? 야 연봉 1억은 줘야 되지 않겠어? 야 1억은 줘야 되지 않겠냐? 주급을 바꿀까요? 야 연봉은 좀 어려운데? 주급으로 어때요? 주급으로 바꿔봐. 주급으로 바꿔봐. 자 주급으로 바꿔봐. 오케이 주급으로 바꿔. 주급으로 대한민국은 맞아.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 주급이 1.4억. 아 평균 급료가 지금 원하는 게 4억이라고? 진새끼 이 정도면 됐지.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고? 주급 1억이 엄청 센 건데요. 주급 1억이 왜 센 거냐? 아까 연봉 1억 불렀잖아요 형님. 이번엔 어! 협상 포기할 수 있대. 다시 주급 5,900만. 임의로 협상. 야 승우야! 왜 그러냐! 왜 그래! 빨리 그냥 보너스 추가 한번 해줄게. 야 득점 보너스. 응? 득점 보너스 할 때마다 2,000원 어때? 어? 이게 죽음 씨발 죽음. 아 죽음 씨발. 아 죽음. 죽음 다시 한번. 아! 이 새끼 진짜 승우야. 너 왜 그래? 돈 왜 이렇게 밝혀? 아 승우야 너 진짜 아니잖아. 야 승우야. 야 내가 이 시간까지 해 줄게. 야 어디 갔어 이거? 머리 어디 있어? 야 승우야 내 머리 어디 있어 이거? 어? 야 승우야 이거 뭐 머리 어디 있어? 내 이승우 승우야 나 이렇게까지 했다. 승우야 나 이렇게까지 했어. 포기하자고요? 아 존나 아까운데. 씨. 나 포기했어. 아씨. 포기했고 일단 또한 맞다. 제이 왔잖아. 자 웨인 루니야 일단 대회 한번 해보자. 절 보자고 하셨다고요. 팀 내 분위기는 어떤가? 선수들 현재 만족하는 중입니다. 꺼져. 어 꺼지고. 야 지금 센터백 하나 사자. 센터백 하나 사자. 포구바 하나, 포구바 올려놔, 포구바 올려놔, 포구바 올려놔, 포구바 올려놔, 포구바. 포구바하고 센터백 하나 사자. 포구바 올려놔. 얘 몸값 760억이라고? 절대 안 온다고? 야, 스톤스 하나 사자, 스톤스. 야, 스톤스 하나 사자, 스톤스. 아니다, 제롬 보아탱! 제롬 보아탱 465원이라고? 고레치카를 사래. 야 고레츠카 얘 뭐냐 얘 DM이네. 아 그럼 미드필더잖아. 야 수비수 아니냐. 야 그냥 스톤스 가자. 좀 알만한 애들로 가야지. 좀 안정적인 애들로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존 스톤스 400 싸네. 질러 제이야 질러. 자, 살짝 질러볼까? 1200원? 미친 새끼냐? 돈에 미친 새끼냐? 어? 아니 또라이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가. 쥐가 무슨 베일보다 몸값을 비싸게 부르고 있어 미친 새끼가. 야 인신 떴다. 520원. 마지막 제이 응답했다고? 꺼져. 와, 야, 이거 미쳤어. 야, 센터백이 없어, 지금. 아, 로마뇰리가 사기라고?
아, 라포르테, 라포르테. 찢었다, 라포르테. 라포르테, 라포르테. 이야, 이렇게 씹어졌구요. 야야, 라포르테 어때? 아, 루가니를 사라고, 루가니? 루가니? 루가니, 걔, 뭐야, 그, 우루가이? 오케이. 루가니. 오, 유벤투스인데? 올려놔? 야. 150원 땡겨봐, 살짝 땡겨봐. 아니, 에이 새끼들 돈에 미쳤나, 씨! 야, 돈에 미쳤다, 이 새끼가! 와, 나, 씨! 아, 조카, 아, 씨. 야, 여러분들! 한국에 한 명 가겠습니다! 홍종호 어떠십니까, 홍종호! 야, 홍종호 하나 가자! 아, 안 되겠다. 같은 조선대로 써. 어쩔 수가 없다. 아, 마르키뉴스 절대 안 가. 마르키뉴스 오겠냐, PSG인데, 씨. 자, 홍종호, 몸값 36억. 자, 가자! 어? 잠깐만. 야, 그럼 47억도 돈 괜히 준 것 같은데? 야, 돈 많이 준 것 같은데? 일단 학연 지연으로 하나 조지고. 자, 홍종호 일단 하나 사고. 고딘, 디에고 고딘. 고딘 홍종호 가겠다. 고딘 홍종호. 자, 이렇게만 가도 일단은 이 시즌. 고딘이 너무 많다고? 고딘 너무 많아? 고딘. 디에고 고딘. 410억. 오케이. 상해 갑시다. 지난 제2에 실망을 했다고? 600억 뿌려! 자, 600억 뿌리고, 자, 이제 가보자. 홍종호에 대한 맨유의 영입 수락. 요구 수락하고요. 협상 확정. 홍종호 이제 온 것 같은데? 야, 홍종호 온 것 같은데, 지금? 어? 테일러 블랙킷 미롤에서 임대 제의한다고? 야, 이 새끼 보낼까? 아, 이거 얘구나. 안 되지. 이 선수는 더 높은 동료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자, 일단 하고. 대야 파리에서 520억이라고? 어, 저희는 이적료를 800억을 원합니다. 자, 어? 아, 안 한대. 미친 새끼들. 야, 안 한대. 어쩔 수가 없다. 어? 지단이 곤잘로 이관이 영입하네? 어, 야, 지금, 야, 잠깐만. 야, 지금 선수 명단 분석 조금만 이따 해야 되고. 자, 맨유의 계약 만료. 야, 이런 애들 다 계약해야 되냐, 근데? 얘는 뛰어난 유망주인데? 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야, 일단, 캐릭은 좀 잡자, 어? 일단, 발데스도 좀 잡고. 아, 나 이 새끼 진짜 급류, 씨. 야, 꺼져, 씨. 와, 야, 꺼져. 야, 꺼져. 야, 그냥 꺼져. 융자 상환 시작, 경기 준비. 뭐야? 야, 나 니 거 말콤이랑 언제 오냐, 지금? 야, 언제 오냐? 그가 보르도에 따른 파리 생제만 대회하고 노리고 있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두에게 답이 대회할 바로 노랑 불랑에 팔지 않은 생각입니다. 씹어졌고요. 자, 혈인유 동생이죠? 자, 씹어졌습니다. 자, 혈인유 동생이고요. 아, 디에고 고대는 770억이라고? 어? 770억. 야, 770억 할까? 바이아웃. 야, 그럼 할까요? 바이아웃 770억? 너무 비싸다고? 오케이, 제2 취소. 어쩔 수 없어. 디에고 고대는 아틀리도 많이 거절했습니다. 더욱 나은 제2로 하고 싶으니까. 디에고 시메오데는 아이 상세히 논의하지 않고. 아, 근데 야, 말콤하고 언제 오냐? 야, 말콤하고 언제 와?
매뉴 전지훈련 응답 자동선발 일단 자동선발하고 이게 지금 뭐냐? 여기서 확정하면 돼? 이게 맞아? 네. 오케이 선수 명단 확정 자 됐고 아 응골로 칸테디야 뭐 메뉴 오 칸테 왔다 주고 9,500만? 오케이 응골로 칸테 자 일단 도메니코 베라르디 야 얘가 A야 싸게 왔어 아 이 새끼 590억이라고 안돼 꺼지고 구단주 당신만큼 큰 야심이 있다고 느낍니까? 솔직히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구단주 까는 거 아니야? 구단주 까는 거라고? 근데 솔직히 야 이 새끼들 여기 메뉴에 관심 없잖아. 어?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막고 수비수 야 일단 막갈겨 씨. 아니 근데 왜 영입을 안 하냐? 자 가보겠습니다. 어? 아씨! 아씨! 아니 첼시 간 거 아니잖아. 첼시 갔잖아.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아직 안 갔어요? 야 안돼 꺼져 아우씨 리차드 바라리 뭐하는 새끼냐 오 말콤 취업 오 말콤 계약 합의 승낙 오 말콤 왔어 야 전지훈련 선수단에 추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속성 언어 강자 보내고 웨인 루니한테 좀 환영 좀 해주라, 오케이. 빨려있네, 이거 진짜. 어? 와,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진짜. 야, 이거 원래 이렇게 무늬가 싸가지 없냐, 여러분들? 야, 저 새끼 첫 번째 경기 빼겠습니다. 자, 저 새끼 첫 번째 경기 빼겠습니다. 자, 일단은 웨인 루니 빼고, 레이시포드 가. 자 이렇게 가고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냐? 오케이 그러면 아 웨인 루니 명단 제외 그러면 웨인 루니 명단 제외하고 가 아, 존나 짜증났어 자 한번 가보자 자 한번 잘해보자 자 한번 가보자 자 팀 대화 자 전체 팀 대화 적극적으로 이번 경기 승리해야만 한다 그렇지 가자 자 가자 야 뭐야 야 레시퍼도 뭐야 이 새끼야 자 야 이거 하이라이트만 봐야 되지 않냐 하이라이트만 속도 빨리 좀 올리라고 속도 어떻게 올리냐 속도 빨리 좀 올려봐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야, 소리. 어? 슛을 쏘기 어렵다고? 핵심만. 야, 이거 소리, 야, 속도가 너무 적은데, 이거? 속도 올려봐. 그렇지, 속도 올려. 야, 저메인 페널트 왜 적이냐? 자, 속도 올리고, 자, 그리고 지금 그, 소리 나게 할까요? 자. 자, 좀 집중 좀 하자, 집중 좀 해! 자! 야, 집중 좀 해! 야, 집중 좀 해!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자. 야, 마이클 캐리, 이 새끼, 뭐해? 자, 주면서, 사이드 쪽으로, 공격적으로 가, 씨. 진짜 좀, 씨. 야, 극단적으로 공격 가. 레이시포드 너무 아깝고 마샬 아! 자 좋아 좀만 집중적으로 가자 자 우한마터 올리면서 타이
다시 한번 맞다!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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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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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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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좀 하자고! 지시를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이거 종료! 야, 야, 이거, 야, 리플레이 안 보기 좀 해봐! 자, 이제 후반전 어떻게 하냐면, 후반전 같은 경우 잘했어! 잘했고! 자, 일단은 후반전 잘했고, 일단 대파이 한번 들어가봐. 자, 우리 에레라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인 그런 면 좋았는데, 패스가 전혀 안 되잖아. 야, 야, 펠라인이 한번 가보고. 자, 그 다음에 좀 후반전 같은 경우는, 자, 전체 팀 대화하기. 신중하게, 경기력이 불만족스. 왜냐면, 공격적인 면 할 때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봐봐, 지금 전이 불타는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가고, 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가겠습니다. 후반전. 하이라이트 안 보기. 하이라이트 안 보기. 자. 됐어. 이렇게. 야, 수비적으로 좀 더 수비적으로. 좀 더 수비적으로. 나이스! 나이스! 로메로 나이스! 자, 집중력으로 가자. 자, 이제 앞쪽으로 좀 빠지면서, 앞쪽으로 빠지면서 로즈 잡고. 야, 경기 좀 더 빠르게 보다냐? 좀만 더 빠르게. 아예 빠르게. 경기 아예 빠르게. 아이 빠르게, 아이 빠르게. 그렇지. 됐어. 다시 보기, 보지 않은. 됐어. 자,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공격인데, 이제 역습형으로 빠지면서 가, 역습. 자, 마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너무 빠른다고, 너무 빨리. 야, 너무 빨리. 다시 내려.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야, 머리 아파. 됐어. 살짝. 자, 잡으면서. 수비할 때 역습으로 들어와주고, 헤이! 끝까지! 야, 뭐해! 야, 씨발, 뭐해, 진짜! 끝까지 하지, 끝까지! 자, 역습 가자! 마샬 잡으면서! 나이스, 레시포드! 사이드 내주고, 다르미안, 풀백! 바로 사이드 쪽으로 내줘야지, 임마! 야, 페널티 쪽으로 보내라고, 페널티 쪽으로 공을 보내라고, 지금! 니가 지금 계속 차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새끼야. 야, 크리스 스몰링 왜 부상이야, 또. 아. 열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없고, 야, 이렇게 막, 아니, 좋게 말해볼까? 씨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야, 크리스 스몰링 부상 당했는데? 벌써 부상.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아니 영.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스할 때는 측면으로 가자. 측면으로 가고 공격할 때는 빠르게 크로스로 올려. 그리고 압박 수비는 엄격하게 마크하고 볼 점유에 집중. 드리블은 적게끔 가야지. 적게끔. 그렇지. 적게끔 가고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포지션을 고수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상 당했죠? 그러면 이제 얘는 빼고 근데 센터백이 없다. 야, 필존스도 부상이야. 야, 이거 어떻게 임마. 야, 센터백 홍종은 언제 와. 야, 홍종은 언제 오냐. 전술 전향은 항상 역습형으로 가고. 지침 설정했는데? 됐어. 자, 이거 맞잖아. 됐어. 자, 일단 가. 일단 갔습니다. 에버튼 마누엘 페이그리니. 야, 이 새끼 페르난도 이에로, 잠깐만. 방침이 뭔데? 현재 방침 상관없어. 자, 꺼지시고.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슬슬 저도 이제 선수를 이제 영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언제 오냐? 야, 이적시장 끝났냐? 야, 홍종은 언제 오냐? 자, 블린트가 제의를 했다고? 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거절해야 돼. 왜냐면 지금 팀이 너무 없어. 그리고 지금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야, 홍종은 뭐야?
일단 말콤 영입했고 기쁩니다. 자, 신경쓸 겨를 없습니다. 미리 확실히 초반에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페이라, 그래 대충 반드시 몇 명 정도. 자, 일단 영입 좀 해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 센터백이 좀 더 너무 위험해. 자, 센터백 스톤스, 홍종호. 야, 마틴! 야, 마틴은 어때? 마놀라스 가라고? 자, 마놀라스, 코스타스 마놀라스. 와! 와, 개지렸다. 320억. 얘가 피파충이냐고? 카드충이라고요? 아으이씨. 야, 그러면 아까 로마 룰리가 개사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로마 룰리 안 되는데? 로마 룰 여기다. 야, 이거 야 늙었는데? 얘 말하나? 아, 얘 말하구나! 250억이라고?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게 300억 땡긴 건가? 실망했다고? 400억. 자. 얘 맞죠? 얘 맞죠? 루시카 들어가라. 시즌권 판매가 지금 꺼지고. 자, 시즌권 야 이 새끼 뭐야 갑자기. 아, 온다고 했잖아 아까. 씨, 아니 루간이 천억 주네. 아, 이 새끼 양아치 새끼네 이거 진짜. 얼마 원한대? 존나 씨. 야, 알았어. 야, 500억. 아, 존나 실망하네. 야, 600억. 아, 존나 실망 많이 하네. 칸테우스 못해가지고 중미가 좀 부족한데? 만만한 개사기라고. 아, 얘구나. 아, 얘 누군지 알아. 중앙수비. 야, 얘 누군지 안다. 누군지 알아. 얘는 내가 봤을 땐 100억 땡기면 무조건아.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됐어. 와, 지금 미치겠네. 이거 질라탄 어디 올려나? 지금? 자. 오! 계약 협상. 팀 내 위상. 핵심. 계약 기간 2020년. 야, 주급 8천만원 어때? 야! 빨끝. 됐어. 좋았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고 할게요. 자. 프로 계약으로 전환한 에르난도? 션 고스. 보라스는 내향 구달에. 아니 이거 왜 자꾸 거절하냐? 야, 이거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취소하고 쟤 가고. 그럼 지금 중미가 지금 아까 칸테가 거절해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자, 구단 소식 한번 볼게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중미가 하나도 없는데. 루카스 로메로. 오케이. 루카스 로메로. 중앙 미드필더. 오케이. 아르헨티나 좋다. 아, 근데 잉글랜드 애들이 너무 없는데 지금. 자, 그럼 얘한테는 12억이니까 20억 살짝. 560억을 달라고? 야, 이 새끼가 메시야? 무슨 560억이야? 야, 알았어. 그러면 혹시 150억은 어때? 오케이, 계속 낮추면 되는구나. 200억. 야,
200억 한 번만 하자, 200억, 어? 아, 야, 꺼져, 꺼져, 꺼져! 아우, 씨. 아, 진짜 존나 짱난다, 진짜. 아, 야, 야, 이런 불안해지지 않냐, 여러분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씨, 왜 나한테는 안 오냐? 야, 이 새끼, 아까 내가 영입한 새끼인데. 야, 여기 아스날 갔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존나 어이없네. 아니, 420 안 된다니까, 지금 선수가 없다니까, 지금. 어? 선수가 없어, 새끼야, 씨. 말콤 영입하자마자 팔 내놓으면 이 쓰레기 새끼들. 어? 야, 꺼져. 아니, 바로 뛰게 해야지, 씨. 블링트를 팔자고요. 왜 팔아, 지금? 누벤, 네베스? 아, 진짜. 야, 지금 센터백이 너무 없어. 홍종호 취업비자 어떻게 됐을려나?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 나온다고? 7월 9일. 루벤, 네베스. 알겠습니다. 루벤, 네베스. 그니까 걔 스포르딩 리스본 루벤 네베스 오 맞네 아 포르투 오케이 자 이런 새끼 내가 200억 제안했습니다 아니 알았어 300억 이 새끼도 존나 세게 부를 것 같은데 애 새끼들 돈에 미쳐가지고 씨 와 파워 공격 시 움직임 오케이 연습하고 아니 질라탄을 뺏기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트라포트 여기 또 어디 팀이냐 윌리스는 여기 아니 지금 선수가 없다니까 안 돼. 선수가 없어. 얼마 달라고! 아니, 얼마 달라고 그래, 얼마! 500억 제시해볼까? 400억. 아, 꺼져! 아, 돈에 미친 새끼들이네, 진짜, 씨. 아, 제발. 이 경기 끝나면 홍종호라도 영입하자, 씨. 안 추워? 아! 야, 120일 기다려야 되는데? 야, 이거 뭐냐, 그럼. 야, 이거, 이번 주에 영입 못 하잖아. 야, 이거, 야, 이러면 나 지금 안 돼. 야, 지금 나 센터백이 하나도 없어, 지금. 말콤 임대 갔는데요? 왜? 야, 임대 안 갔어. 자. 루간이 520억 정도에 온다고, 루간이. 자 루가니 자 루 다니엘 루가니 자 제 이야기 오케이 자 준영이 믿고 간다 자 600억 하고 600억하고 520억 정확히 520억 하고 있습니다 오 미쳤구요 자 루가니 자 안된다니까 선수가 없다니까 지금 선수가 없어 우리가 오 뭐야 오 수라 오 야, 그럼 이거 하고, 야, 중미 하나 하고, 지금 한국인 하나만 영입하자. 한국인이 있어야 존나 꿀잼이야. 한국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잠깐만. 박주영! 주맨! 야, 주맨 영입해. 박주영. 한국인이 있어야 재밌다니까. 나는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저는 FM을 항상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박주영. 김신욱 가자고요? 석현준? 야, 석현준. 야 석현준은 있을 거 아니야 석현준은 취업비자 있을 거 아니야 야 석현준 가자 석현준 자 15학번님 11개 감사드립니다 82억 오케이 바로 된다 자 석현준 영입 야 중미 야 이제 중미 하나만 영입하면 돼 중미 말콤 윙 영입했으니까 중미 하나만 가면 돼 중미 하나만 가고 우리 김병지 형님 코치로 영입 한번 가겠습니다 김병지 형님 골키퍼 코치로 선수인데 아직 김병지 형님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 팔어 그리고 대야 팔어
실망했다고? 김병현이 10억! 최고의 몸값! 10억! 최고의 몸값, 김병지형님. 흥미를 갖지 않고 있다고? 아니 미친 새끼야, 포르투에서 뛰는 새끼야! 맨유에서 온다고, 야 현준아! 훌륭한 경력을... 아니 그니까 자 봐봐, 우승 이...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 꺼져 새끼야. 야 석현 좀 말고 한국인 한 명 영입해야 돼. 야 한국인 한 명 영입해야 돼. 어? 아 또 매능업이야 매능업. 아 씨. 야 기성용 가자. 기성용 올 것 같은데. 야 성룡아, 성룡 같이 한번 가자. 어? 우성룡? 우성룡 형님? 우성룡 형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우성룡 형님 코치 어때? 아이 너무 장난치면 안되고. 자 250억? AC밀란이야. 야 기성룡이 왜 AC밀란이냐? 야 무슨 천억을 달라는데? 아니 안하지. 아니 야 무슨 야 여러분들 아 구자철 안될 것 같은데. 아 구자철. 야 고자철 가자. 고자철아 야 한번 가자. 어? 제이 아 돈 존나 달라고 하네. 이런거 말고 어? 이런거 말고 내가 돈을 좀 얹혀줄게. 자 이거 어때? 오케이 알았어. 자 됐어. 구자철 수락 오케이 구자철. 자 그러면 자 이거 안된다니까. 지금 선수가 없어. 우리가 선수가 없어. 자 이제 시즌 곧 시작합니다. 아 자꾸 파리에서 제의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어? 김병진이 왜 안오시지? 아니 10억을 줬는데 안 오신다고? 이게 뭔 말이야? 오캄포스랑 바꾸자는 얘기냐? 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야 이게 뭔 말이야? 조항 논의 어떻게 해? 조항 논의. 315억. 야 김병재 형님 보고 조항 논의 말한 거 아니야? 어. 야 이거 오캄포스랑 트레이드 한번 해보자. 이거 다시 눌러봐. 이거 제이를 오캄포스랑 한번 바꿔보자 그래. 제이 거절. 어. 그렇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이거 팔면 안 돼. 아니 김병재 형님 왜 안 오시지? 그러면 20억 가겠습니다. 20억. 성남 시민구단이라 빡세네. 아 은퇴 직전이라 은퇴 앞두고 있어서 안 가시는 거라고? 아 31억. 갑시다. 아, 저 미치겠네, 씨. 맨유 전지훈령 종료? 아니, 왜 이렇게 거절하시지? 아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형님, 죄송합니다. 잉글랜드로 입단 테스트 초대하자고? 일단 빨리. 일단 빨리. 최대 빨리. 잘 됐어, 새끼야, 씨. 자 그럼 이번에는 마샬 레시프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데이아를 선발로 좀 하고, 자 그 다음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중미로 좀 두고, 마이케릭 자 두고, 에레라 이번에는 이제 발렌시아를 좀 여기 한번 써보고. 센터백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큰일났습니다. 투톱은 웨인루니는 그래 한번 써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슐리 형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메가 왜요? 포메가 왜? 야 이상하냐? 포메 S잖아요. 이게 왜? 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번 경기 치면 바꿀게. 이번 경기 치면 내가 바꿀게. 오케이. 이번 경기 치면 바꿀게. 내가 바꿀게. 지금 그럼 바꿀게. 아니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단 말이야. 옛날에 FM 2015 때. 자, 자 열정적으로 이상적인 모습 보여줘라. 자 대야 왜 그래? 열정적으로 필요한 게 보여줘라. 특별한 반응 없다고? 자 블리트 침착하게 알아서 해주기 바란다. 야 뭐야? 부담 갖지 마라. 아우 씨 말을 안 하냐? 씨.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자 마도엘. 자 역습을 가고 일단은 좀 그 약한 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더 공격적으로 공격형으로 가보자. 공격형으로 가고 자 그리고 오케이 융통적으로 자 빨리 하면서 빨리 하면서 자 오 역시 대야 팔면 안 돼. 자 앙토니 마샬 주면서 웨인 루니 오케이 프리킥 심어졌고요. 야 좀만 더 치지 얘들아 좀만 더 집중하자. 자 좀만 더 집중하자. 좀만 더 집중해. 잠깐만. 오 잠깐 안 보여. 오 야 누구 골랐어? 앙토니 마샬 역시 전술 하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 심어졌고요. 야 근데 이거 다시 보기로 없애가지고 아씨. 자 앙토니 야 다시 보기 넣어야 되냐?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다시 보기 넣어. 빨리 그냥 빨리 지나게. 그렇지 앙토니 마샬. 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 좋아. 자 여기서 올리면서 어디 주면서 그렇지 자 리플레이 건너뛰고 자 좀만 집중적으로 가자. 그지 야 근데 왼쪽 풀백이 없으니까 마타를 좀 내. 에리카 S자를 아 그냥 433으로 해야 되나? 자 추천하기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크로스가 사기죠? 지금 아 근데 지금 말콤을 선발 출정해서 써봐야 되는데. 자 야 교체 어떻게 하냐. 교체 좀 하자. 자 일단 말콤을 좀 써보자. 말콤 어디 있어? 앉는 거 아니에요? 야 말콤이 어디 있어 왜? 앉는 거. 야 말콤 아직 안 넣네. 아씨 큰일이네. U21에 있네 이 새끼. 야 말콤 그다음 경기에 뛰어야 돼. 뛰어서 좀 경기 좀 풀어야 돼. 자 중앙 쪽으로 뒤로 빼고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패스를 돌리면서 아래로 빼란 말이야. 나이스. 야 발렌시아 주면서 나이스. 좋아. 야 전술 좋잖아 여러분들. 자 이거 먹히지 않습니까? 자 적극적으로. 아니 만족하는 거 어딨냐? 만족은 오케이 좋았어. 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야 내 우승 모드에서 2등까지 간다. 진짜 한 2등에서 3등까지 간다. 심어줬고요. 신성경기인데 수석코치로 넘길까요? 신성경기 수석코치로 넘기자고? 야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마샬 다시 한번 주고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씨.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어빌빨이라고. 어빌이 누군데? 어빌 능력치요. 나이스 로저 나이스. 야 근데 왜 아무도 안 좋아해줘. 야 서로 다 싸웠냐? 너 못해서 못하는 팀이랑 해서 야 로저가 골 넣는데 왜 아무도 안 좋아하냐? 야 근데 스몰링 교체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교체 좀 해봐. 어디 가냐? 야 교체 전술에서 교체하면 된다고. 일단 그러면 아 지금 근데 우리 CDM이 아무도 없어. CB가 그러면 일단 펠라인으로 교체를 빨리. 아 이거 안 되는데? 마이클 캐리 오케이 그나마 이게 낫다. 아 지금 너무 없어. 자 좋은 경기를 기대하겠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존나 받네 씨. 수비수가 없어 지금 큰일이야. 이거 블랙캣이랑 지금 맥네오 올려야 될 뿐이야 지금. 애들이 루가니가 와야 된다고 지금. 자 야 이거 뭐야 좀 더 집중해서 막아내고 임마.
야, 코미스가 왜 저기냐? 나이스! 대야 절대 팔면 안 되겠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대야 무조건 주전이다. 야, 대야 무조건 주전이다, 이제부터. 아까 잘못 생각했어, 씨.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가고. 자, 일단 끝나고 왔거든요. 5대0까지 뭐 가나? 5대0까지 가나? 5대0까지 가나? 자, 5대0까지 가나? 자, 끝난 것 같은데? 자, 수고했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 더 가나? 마지막 한 번 더, 설마! 아, 끝났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만족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오케이, 자, 수고했고. 어? 수석코치로 넘겨. 그래, 수석코치로 좀 넘기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거 유선 내가 알지 말고 다 수석코치로 바꿔주면 안 되냐, 이거? 지금 바꾸려고 그런 거잖아요. 오, 야, 이런 건 내가 안 하고 나는 다 이런 걸 바꿔줘. 응, 코치가 알아서 하라 그래. 야, 이런 거까지 내가 해야겠냐? 야, 내가 이런 거까지 밥 먹고 해야겠냐, 이런 거. 야, 이거 그대로 놔두고. 야, 유선형 계약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지가 하라 그래. 야, 이런 거까지 내가 해야 되냐? 1분 누르라고? 1분. 아, 이거. 신선 경기. 오, 그럼 이거 하고. 야, 구단 이거 업무도 이거 이런 거 좀 다 바꿔. 어? 1군 선수 제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건 내가 하고, 유소년 제이 들어와서 최종 결정 이런 것도 다 수석코치가 해. 다 하고. 장래 유소년 이거 수석코치가 해. 1군용이 3개야. 야, 이거 수석코치가 해, 이 새끼야. 하나도 없네, 새끼가. 1군 3개야. 협상 달리기로 수석코치 맡기고. 아니, 귀찮잖아요. 야, 이거 구단주한테 맡길까, 이거? 3개야? 협상? 어? 형이 상만 안 하면 돼. 아니, 구단주 이 새끼 바비 찰트? 퍼거슨? 퍼거슨 밥 먹고 이거라도 해야지. 요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어? 합의했다. 승낙. 이야! 루간이 왔다. 루간이 왔어. 야, 루간이 왔다. 루간이 왔고요. 자, 속속 언어 강좌 웨인 루니아 대화. 아니, 이 새끼 왜 그러냐, 자꾸 진짜. 야, 그러면 일단 선수단이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루간이. 조금 빡치는 것 같은데. 야. 제시 닌가거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데파이가 좀 아닌 것 같아. 데파이를 빼고. 야, 근데 말콤은 도대체 어디냐? 여기 있네, 말콤. 아우, 야, 올라가야지, 새끼야. 야, 올려. 야, 올려. 됐습니다. 1분을 올렸고요. 파이가 대파인데, 준영이. 대파이 FM에서 개사기라고? 야, 미안하다. 자, 그러면. 야, 야누자이. 골키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골키퍼가 너무 많다. 어디. 발데스도 있고, 로메로도 있고, 데야도 있고. 그러면. 발데스를. 어, 내려, 이 새끼. 얘, 내가 봤을 때 퇴물이니까 얘를 내리고. 예, 어디로요? 얘를 U21로 내려. 경험. U21로 내리고, 그 다음에, 말콤을 올리고. 아, 근데 미치겠네.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없고. 자, 이거 해서 말콤을 올리고, 야누자이, 야. 야, 일단 가자, 일단 가겠습니다. 왜. 아, 왜 그러냐고? 1분에 왜 빠졌냐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말투가 맨만기랑 똑같은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닐 것 같아. 일단 꺼지고, 일단은 윌슨을 빼. 윌슨 쓰레기라고 하니까 윌슨 빼고. 자, 그럼 야누자이를 이 자리에 좀 넣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자. 자, 됐습니다. 아, 발데스 이 새끼. 은근히 13비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5,000명 넘게 보시는데. 어떻게, 감스 FM 재미있으십니까? 야,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스 FM? 쓸만합니까?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 별로인가요? 재밌습니까? 오늘 또 처음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회의 소집 좀 하자.
토탈 쿨리발리 좀 관찰 좀 해라. 쿨리발리 관찰 좀 하고. 1군 경험을 인대 가는 명단에. 오케이 알았어. 방출 명단에서 제거. 그렇지 그렇지. 다비드 대야 제거. 팀내 이상이 잘못됐다 생각한다. 1군 선수로 가라고 얘를? 아 레시포드를? 그럼 오케이. 임대 제의하자고? 그래 그렇게 하고. 알았어.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건 무시를 좀 할게. 윌슨이 조금은 넘어설 수도 있다고? 무시 좀 할게. 자, 알았어. 자, 1대1 대화. 아드낭 야누자이 좀 가르쳐 줄래? 그렇지, 야누자이. 그래, 그렇지. 같이 좀 해보고. 어? 야, 뭐야? 야 뭐야 이 새끼! 아니 아스날 간다며 미친 새끼야! 와 이 새끼 씨발! 아니 욕 좀 그만하고. 야 이거 뭐야! 수비수는 끝났네. 그럼 자 일단 웨인 루니. 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오? 야 이 새끼 진짜 열정적으로 해. 이 새끼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안 하고 야 소개 좀 시켜줄래! 이렇게 하니까 안 해. 와 이 새끼 진짜 포거슨이 영입했다고요? 와 그럼 잠깐만. 자 그럼 일단 센터백은 다 됐고. 야 일단 포거슨 잠깐만. 자 일단 됐고 쿨리발리 얘는 중앙수비수니까. 근데 지금 필요가 없어. 이건 필요가 없고 지금 필요가 없고. 이거 필요가 없어. 우리 센터백 다 있고. 오 구자철 왔다. 야 구자철도 왔어. 구자철 어서와라. 루가니아 만만하 영입할 수 있어. 비급입니다. 구장 재정이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퇴장. 자 그리고 일단은 자 일단 U21 해가지고 그 걔 두 명 올리세요. 루가니하고 좀 올려주세요.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자 루가니랑 아까 그 야 말라마랑 있는 것 같은데? 루간이 있고 만만아. 그러면 한 명은 빼긴 빼야 되는데. 스몰링이 다쳤잖아 지금. 스몰링이 다쳤으니까 부상 해보겠다고? 13까지 안 되냐? 잠깐만 그러면 노메로를 빼면 안 되지. 항상 후보 골키퍼는 있어야 되니까. 야 개누자이 빼자고요. 지금 협상하고 있네. 그럼 개누자이 빼자. 얘 보내고. 오케이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야 지금 그러면은 루간이랑 지금 만만 어딨냐. 만만아 어딨냐. 만만아 선발이구나. 됐어. 자 고자철도 없고. 고자철 웨인 루니 열정적으로. 오케이. 야 원래 화내면 안 돼? 어? 오케이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 고자철. 아 그럼 고자철인데 고자철을 내가 봤을 때 주전으로 너 마이클 캐릭을 빼고. 야 마트 안 팔리냐? 야 마트 안 팔려? 아 이거 좀 팔고 싶은데 진짜. 아 자 일단 가고 신성경이 좀 넘지. 홍종호 맨유 계약됐다고? 야 뭐야 또 갑자기. 야 홍종호 아, 아까 그 이재기 했었잖아요. 이재기 된 것 같은데. 홍종호 합의 됐다고? 홍종호 계약 합의했잖아. 잠깐만 취업 비자 신청서 거절됐다는데요? 아니야 근데 잠깐만. 자 구자철은 공격형 미드필더. 임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정호 아니. 자, 됐어. 못 쓴대요, 형. 어? 왜? 사봤자 못 쓴대요. 누가? 홍종호가? 준영이님이요, 예. 왜? 못 쓴대요. 취업 비자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써요?
아니 근데 왔어 지금. 다른 데로 이제 임대 보내야죠. 여기 메뉴에서 못 될 걸. 왜 못 써? 비자 없어서 안 된대요. 잠깐만. 킴과 구자철은 절친한 친구다. 아 이제 보니까 구자철이 나랑 나이가 똑같구나. 야 그러면 홍종호를 임대를 보내야겠네. 홍종호를 얘를 진짜 못 쓰나? 잠깐만 잠깐만요. 비자 어? 야 그럼 임대를 한번 보내보자. 임대 임대 어떻게 보내냐? 다른 구단의 제이 임대 이렇게 임대리 어이구 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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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없이도 보내면 되잖아. 보여주죠? 금리 100%? 100%하면 형이 왜 100%하면 형이 돈 내는 거예요. 비자 이 비자 신청을 해보래. 비자 신청 아까 비자 신청 안 됐는데 취업 비자 신청 120일 후에 아 좋됐다 씨. 야 그러면 다른 구단 일단 제의하자. 임대지 야 금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영포? 야 너도 잘 돼요. 너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15까지밖에 안 했어요. 16까지 아씨 자 마이클 캐리 일단 잘 일단 가고 아 저 불안불안 야 어쨌든 잘 모르는 거 같다. 아 나 씨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무슨 아랍 에밀리티야 씨 알차지라 아 저거 죄송합니다. 야 무슨 알차지라 아니 잠깐만 아니 FC서울 잠깐만 어 야 팔레르모 어 말라가 말라가 어때 말라가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잉글랜드에서 뛰게 하고 싶은데 어 피오렌티나 야 웬만하면 잉글랜드 다 1군 백업으로 하네. 아 어? 스토크시티 백업이래요. 아 왜 다 백업으로 하지. 아 저 주전이 없네. 아 다 1군 백업이지. 아 얘 다 어 위에 주전인데요? 아 근데 스위스 슈퍼리그라 아 씨 야 그러면 일단 어쩔 수가 없다. 터키 슈퍼리그라도 소중한 지금 기능인데 알 아인 여기? 다른가 다른데? 야 그럼 얘 인생 망하잖아. 알자 여기 가면 임대 제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모든 제의 거절하고 자 맨유 4-1로 편안한 승리 역시. 야 다시 제의를 해보자. 자 팀 내 위상을 주전으로 해야지.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름 바꾸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 팀 어떻게 보내? 다시 어떻게 보내? 다른 구단에 제 임대 아니 피자 2인 신청이 안 된다니까? 하는 게 맞다는 거 벨기에 리그로 보내야 3년 안에 비자를 딴다고요? 자 제일 내보자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한다. 슬슬 이제 시즌 시작합니다. 홍종호는 아무 제의가 없다고? 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홍종호의 제의가 없는데 야 이 새끼 경기 안 뛰고 좆될 것 같아 진짜. 야 이거 사우디라도 보내자. 안 되겠다. 70%. 야 사우디라도 보내자. 야 사우디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씨 모나코 호세 엘리케 필요 없고요. 시즌권 판매 현황 봐봐. 구자철이 오니까 존나 빨리잖아 지금. 이 구자철 영입하기 잘했어. 머리를 쓰니까 안 될 것도 되잖아 지금. 메뉴 실망스럽게 무너지다. 어? 4대. 아니 왜 이렇게 쳐발렸지? 야 이거 뭐야? 개발렸어요. 이건 족박았어요. 개발렸습니다. 자 추천 무심 없다니 추천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전술이 지금 미치겠는데. 아씨 경기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경기력이 없는데? 야 다 바꿀까?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자자자자 경기 보고서 작성. 공격부터 가자. 수비에 취약한 부분. 아 이거 어차피 이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 그럼 지금 이제 어 잠깐만 야누자이 제이가 왔어? 호펜하임 어? 세비야 1분 빼고 야야야 호펜하임 가자. 호펜하임 자자자 주전 야야 갔다와라 수고했다. 어 레알 마드리 누구야? 레알 마드리드? 자 거저 야 레알 마드리 어 바르셀로나 야 무슨 레알에서 보내냐? 아 백업은 못 띄워요? 어 그럼 호펜하임 해야 되는데? 다 수락하면 자기 알아 골라서 돼요. 그라나다 1군 백업 1군 어 우디네스? 어 나폴리 아 야 근데 얘는 제이가 존나 많이 온다. 홍종호랑 달러 야 어 리옹이다 리옹 야 내 거 보내면 안 될게요. 야 모나코 어때 모나코 오! 야 웨스트 브로미치 주전이야. 저기 모나코도 주전인데. 아니 왜 아니 잉글랜드로 가야 돼. 잉글랜드 보내야 돼.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어. 오 유캐스도 주전인데? 네 어 빡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다 거절하면 되냐? 그냥 뭐 냅둬도 돼요. 어? 이거 안 되는데 시작이 안 되는데? 이해 못 한다. 이거는 내 힘에 따로 알아서 골라가면 안 되지. 아 얘가 가고 싶은데 가 뛰고 싶은데 뛰게. 야 너 코치가 왜 그래 임마. 아니 주전으로 보내지 임마. 얘가 뛰 가고 싶은데 가겠잖아. 아니 나 여기서 맨유 에서 거의 10년 이상 있을 맨유 앰버서더인데 새끼야. 아니 나 맨유 앰버서더인데 씨. 루구쇼가 치료를 받는다고? 아. 자 이제 야 근데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 있냐? 여러분들 부족한 게 뭐 있죠? 센터백 됐고 중미 부자철 왔고 선수 미등록 오우씨 홍정은 임대 보내야 되는데 홍정은 임대 보내야 된다고? 아 맞다 아 X됐다 씨. 야 홍정호 이거 잠깐만 다른 구단에 제의 좀 하자. 50% 만에 50% 아니 20% 해야지 많이 오는 거야 진짜. 20%면 80% 돈 내야 돼. 상관없어 돈 주면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수나. 자 그러면 야누자의 협상어 윌슨은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임대를 보내야 될 것 같아. 얘도 임대를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어 구자철 등록을 했는데 야 구자철 등록했잖아. 아니 등록을 여기서 해야 돼. 어떻게? 여기요. 자 구자철 자동 흠발해요 그냥. 얘는 나이가 어려서 되는 거잖아. 네 자동 흠발하면 알았어 이거. 야 말콤의 부상이야. 야 말콤의 부상이야. 여러분들 자 추가. 자동 흠발해 자동 흠발. 자 루쿠쇼 추가.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자 추가. 추가 될 거예요? 자동 자 마샬 놔두고 자 추가 자 선수명 어 자동 흠발 왜? 야 이게 맞아? 어차피 U21은 그냥 된다며 U21은 되고 오케이 선수명 다 확정 자 됐어 아 이제 슬슬 가보자. 홍종호 이거 아무 제의가 없다고? 야 족바 같다. 야 홍종호 이거 어떡하냐? 야 팀내 위상 지금 아니 미치겠네 홍종호. 맨유 선수단 등번호 지정. 자 일단은 맨유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데파이인데 이거를 제가 구자철한테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저기 만만아 6번 자 그 다음 말콤 박지성 13번 대파이 62번 이런 식으로 홍정호는 좀 안 될 것 같고 루가니가 6번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6번을 하고 야 만만아 뭐 할래. 만만아 3번에 3번
선수 좀 좋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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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